자, 우리가 처음에 잘 봐야 되는 건 이거지? 자, PP 다음에 비동사가 나오지 않고 PP 다음에 전치사가 바로 나오면 이게 뭐다? 주격 관계대명사의 생략이지. 이제 이렇게 꾸며줄 수 있느냐 없느냐. 자, 여기서부터 덩어리는 여기까지지. range가 어떻게? 동사라는 거지. 이 동사를 잡아야 되겠지. 이런 스타일은 다양하다 이거지. 그러면 자, from부터 나왔어요. from, range from to 하면은 뭐뭐로부터 뭐까지 다양하다 이런 뜻이지.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이 range 대신에 쓸 수 있는 수능 단어는 뭐가 있어? 다양하다. very. 알겠어요? 똑같아. very from 자, A to B 하면 A에서 B까지 다양하다. range A to B 또 같은 말이야. 알겠지? 그럼 뒤에서 꾸며주니까 이렇게 카툰 애니메이션에 사용되는 이런 스타일은 다양합니다. 뭐로부터? 자, everyday life죠. 모든 삶의 뭐로부터? 비교적 현실적인 이런 표현으로부터 가장 로맨틱하고 불가능한 판타지까지 다양하다라는 문장이지? 자, 그러면 이 문장을 보면은 자, 상대적으로 A 문장이 오라고 D 문장하고 우리가 어떻게 좀 혼동이 되겠지? 근데 어떻게? realistic은 품사가 형용사니까 부사로 바로 꾸며줘야 되겠지? 됐니? 뒤에 representation은 명사지. 이해 됐니? 자. 자, 그래서 적어놨다. 이 문장은 수거 문제.